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특히 우리 태국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임타이 이후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래퍼는 예전에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참 열성적으로 많이 찍었는데 요즘 벌스 문제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상으로 다루진 않지만 언제나 저희 스포티파이에는 이 친구의 앨범이 나오면 언제나 저는 스트리밍으로 듣거든요. 그럴 만큼 저는 옛날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자, 누구냐? 원밀입니다. 간만에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 태국 힙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열심히 영상을 올렸을 때가 한 4-5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태국 힙합에 대해서. 그때 진짜 태국 힙합 멋있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앨범 나오고 뮤직비디오 나오고 뭐 The Rapper, Show Me The Money 타이 뭐 온갖 프로그램들 다 쏟아지고 Rap Is Now 같은 채널들도 막 활성화되고 사이퍼 영상 계속 올라오고 동남아시아 힙합에 광풍을 일으켰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원밀이 있었고 그 외에 영웅, 뭐 다이아몬드 MQT 같은 래퍼들이 중흥을 이끌었죠. 뭐 영구 픽스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태국 힙합을 보면 확실히 저는 많은 태국 래퍼들을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이 잘 안 올라와요. 그 말인즉슨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보면 태국 힙합이 다소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한국 힙합처럼. 근데 뭐 이게 태국 힙합이든 한국 힙합이든 비단 뭐 아시아에 있는 힙합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힙합의 본고장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힙합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내려온다 한들 아직도 시장은 크고 잘 나가는 래퍼들은 많은데 이 아시아가 예전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힙합의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뭐 베트남이나 일본 빼고 좀 아쉬웠어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시아 힙합 시장을 주로 보고 있던 채널인데 뭔가 예전만큼 뭔가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채널 특히 이제 뭐 태국 힙합 반응 영상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돼서 한동안 영상을 다루지 않았던 것도 있고 사실은 좀 태국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저는 아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힙합이 유행이건 유행이 아니건 돈을 엄청 벌어서 부자가 됐건 말건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음악을 계속 내놓는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팬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원밀이 이렇게 한결같이 허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고 나서도. 근데도 원밀은 계속 본인이 늘 하던 거를 해요. 곡 만들고 공연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허슬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태국 래퍼들의 어떤 작업물들이 잘 안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태국 힙합 네,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제일 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래퍼는 제 눈에 봤을 때는 원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래퍼들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저는 힙합 팬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뮤직 플랫폼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 되는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 근데 원밀은 늘 꾸준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반응도 보면 어떤 허스라는 모습에 사람들은 지지를 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원밀의 반응 영상을 찍어볼 텐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4월 6일날 공개가 되었죠. 어떤 큰 맞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Wake Up Recharge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원밀의 음악은 늘 꾸준했고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속에 태국 힙합의 정상에 있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언제나 훌륭한 퀄리티를 보장하고 멋있죠. 그리고 이 프로듀싱, 이 곡 프로듀싱은 역시나 마이크 베가스라는 프로듀서, 원밀과 작업 많이 하죠. 그리고 처음 보는데 코덱이라는 프로듀서가 함께 했습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꾸준하고 늘 허슬하고 늘 열심히 사는 래퍼, 예, 대명사 원미래 뜬금맛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만큼 열심히 사는 래퍼가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쉬지를 않아요. 오우, 야, 살짝 들었는데 초창기 원미래 트랩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곡 같은데, 오히려 원미래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오우. 막 YSL 영떡을 좋아하던 막 원미래 그런 모습들이 음악적으로 막 잘 묻어나 있던 시절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약간 그때의 느낌이야. 3-4년 전 원미래 느낌이야. 성공해서 막 온갖 보석 드립을 막 자랑하고 있지만 음악은 여전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수년 동안 한결같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원밀은 대단해요. 늘 항상 하이 퀄리티를 보장해오는 래퍼였어. 아, 뒤에 배경이 되는 저 거대 맨션 있잖아요. 저게 되게 멋있다. 마치 그 뭐 벌맨이나 링로스 뮤직비디오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 게다가 양 사이드로 그 맨즈 S클래스인 것 같은데, 되게 차 저런 배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우아해 보이네. 뮤직비디오도 보면 낡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뭐 좋은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원밀히 보여주는 트랩의 매력은 날것에 있기 때문에 영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야, 이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몇 년 전 원밀 같은데? 야, 좋습니다. 옛날에는 원밀이 이런 트랩을 올리면 댓글에 막 뭐 슬랏 이러면서 스네이크 이모지 올리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그렇지만 초창기 원밀 같아서 좀 재밌어요. 신발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니온 조던 4 신었네요. 원밀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만 워낙 데뷔를 어릴 때 했기 때문에 마치 영 보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태국 힙합의 영 보스 같은 캐릭터로 할까? 그래서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허슬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 보면 뭐 동남아시아 힙합이든 뭐든 송크란 축제가 다가오니까 그 약간 그 댄서블한 특유의 로컬 바이브가 있는 막 댄스곡 뮤직비디오들이나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밀은 한결같이 자신의 음악적인 고집으로 늘 한결같은 음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누군가한테는 음악적인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원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전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없어도 자신이 어떠한 장르에서 제일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계를 계속 파는 것도 전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빌이 보여주는 트랩은 뭔가 제가 태국 힙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희 느낌은 마스터 같았어요. 거의 뭐 트랩에서는 최고 권위자, 원밀만큼 태국 힙합에서 트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래퍼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밀이 오히려 3-4년 전, 오히려 5년 전? 그때가 생각나는 트랩인데 여전히 돕하고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흐름이 바뀌어도 원미라 한결같이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올리고 공연을 하고 이런 모습에 좀 많은 동기부여를 받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